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일간입니다. 일간이 임수입니다. 임수. 자, 임수. 수는 목화 토금수 중에 수는 음의 본성이고요. 특히나 수는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에도 양수와 음수가 있죠. 양수인 임수는 이 수의 흐르는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임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성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가 성실하게 뭐 이렇게 출퇴근 잘하고 뭐 이런 걸로 성공한다? 말이 안 돼요. 임수는 잔머리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잔머리. 비상한 잔머리가 임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다만 이 수는 흘러야 되는데 정해진 길로 흘러야 되죠. 만약에 정해진 길이 없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흐르면 이제 범람이에요. 범람. 이건 안 돼요. 범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잔머리 아이디어가 어느 쪽으로 흐르면은 이제 합법 있고요. 불법이잖아요. 이 생각의 폭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 수가 있고 이렇게 범람하게 되면 그게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그래서 수가 많을 때는 이제 무토 있죠? 무토, 무토로 제어를 잘 해주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가 불법적인 아이디어는 가슴 쪽에 묻고 합법적인 아이디어만 키워서 아니면 합법과 불법의 틈을 살짝 선을 타면서 이제 성공을 하는 게 임수의 특성이고요. 자,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월지죠, 월지. 자, 묘월이에요. 아, 묘월이군요. 아, 묘월의 임수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 묘월의 임수는 다음 달에 무덤에 들어가요. 임수는 이제 묘월에 죽어요. 죽는데 그 뭐죠? 물이 처음에 이제 수원에서 이제 지하수를 뚫고 뿜뿜 뚫어올라서 이제 실개천 흐르고 강이 돼서 바다가 되잖아요. 이거는 바다예요. 예, 바다라서 수의 양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수의 물길을 제대로 이제 범람하지 않게 막아주기 위해서 일단 무토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바다인데 잔잔해요. 수원. 계속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흘러주기 하기 위해서 이제 신금이 필요해요. 왜냐면 경금은 묘월에 을목과 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금보다는 무토신금 이렇게 두 개를 필요로 하는데 일단 팔자 보겠습니다. 팔자를 보면 묘월에 임수가 무토 어딨어? 무토 없네요. 무토 없고 신금 있어. 아 근데 묘유충 했어. 아 묘유충 했습니다. 묘유충 보통 이제 정신 쪽으로 연관이 많이 돼. 정신 쪽. 정신 쪽으로 연관이 많이 되고 이 정신 쪽으로 연관이 많이 돼서 연월에서 묘유충을 하게 되면은 자 임수 입장에서 묘 뭐예요? 엄마 아니면 외가 아 유죠 유가 그렇고 묘는 뭐냐 식상 친가 친가 외가의 싸움 이렇게 되면은 초년에 그 부모님 이혼수를 많이 논을 해요 아니면은 부모님 사이가 안 좋거나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는 예 그런 쪽으로 나와서 그게 이제 본인의 자아 형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거기다가 수기가 아니 파란색 보셔야지 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기가 4개나 돼. 이걸 제어할 토가 없어. 그러면은 본인이 자기 성질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한번 따지고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양력이고 동의하고 두근두근.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약간 특이성? 성격적인 특이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성질, 아, 자기 성질로 살고 그리고 자, 이제 질문 볼게요. 남편인데, 전체적인 사주. 이분의 사주 구성이 결국에는 지맘대로 사는 특성이 있어서, 어떤 좀, 뭐라죠? 직업적으로도, 어디에 누구 상명하복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차라리 프리랜서 있죠, 프리랜서. 나의 재주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보면서 이제 좀 재주로 먹고 사는, 예, 프리랜서적인 성격이 제일 좋고, 직장에 취직해도 약간 직장에 얽매이는 거가 아닌 그냥 직장에 적을 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의 재주를 뽐내는 이런 식의 직업이 가장 어울립니다. 예. 아, 유명해요. 자기 맘대로. 자.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결국은 직업이죠? 직업이 제일 중요하죠? 아, 군대를 뛰쳐나왔다고요? 합법인 거죠? 합법적으로 뛰쳐나간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 예, 제발. 제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흐흐흐님이 좀 군대에서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럼 군대에서 만나셨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남편분을 예, 가족들도 못 말리시고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이분은 통제가 안 되시는 분자 그러면 이분의 대세운을 같이 적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졌죠 이분은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이고 이분이 통제가 안 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써먹는 게 좋을까 봐야죠 자, 2022년 되게 중요하다 2022년에 대운이 교체가 됐어요. 임자대운으로. 그 전까지는 개축이었군요. 대운 교체기였네요. 뛰쳐나올 만 했습니다.
임자에 임자를 더해봐. 범람에 범람을 더하잖아. 아, 상상에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응? 야, 약간 옛날 노래인가요? 그러니까 수기에 수기에 수기를 더했으니 범람할 수밖에. 이분은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특히나 작년 2022년. 거기다가 2022년이 이민년이었어. 대박. 그죠? 임수를 더했으니 당연히 뛰쳐나오죠. 올해가 또 개명이지, 개명. 수기에 수기에 수기를 더해서 올해까지는 못 말립니다. 네, 이분은 말릴 수가 없고요. 네. 이분 올해까지 못 말려요. 내년 가야 돼, 갑진년. 갑진년 가서 일단 토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토가 들어와 줘서 아, 이제 나도 좀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느낌입니다. 올해까지는 좀내 맘대로.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좀 알바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뮤지션 알고 계세요? 또 남의 말안 듣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상의 무언가를 붙잡아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네 하던 대로 해라. 다만 내년엔 좀 정신 차리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흐흐님 또 질문 있으세요? 예. 네. 좀 궁금한 게 이분 군대도 계셨다고 하는데 직업 현재 뭐 어떤 일 하세요?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좀 본인의 좀 뭐라 하죠? 주력? 나의 재주? 이런 게 어떤 거예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아, 현재 유통업이요? 예, 유통업 좋아요. 유통업 하셔야 돼요. 이분은 본인이 무언가 노력해서 무언가 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사람 상대하는 게 서비스업은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유통업은 근데 사람 상대하면서 물건 떼다가 파는 거거든요? 네, 이분은 유통업이 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사가. 안 사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근데 그게 통해. 예. 왜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좀 어르고 달래고도 잘하거든요. 예. 아, 엘리베이터 나오셨고, 전기 자격증도 있고, 머리는 좋으시고, 예. 근데 이분은 유통업이 딱이에요. 예. 사람을 어르고 달래고. 그리고 보면은, 순대, 여기도 개수. 여기도 개수. 자도 개수예요. 자중개수라고 해서 개수 가운데 혼자만 임수야. 음기에 대표하는 게 임수거든요? 예. 나만큼 밖으로 드러나고, 이제, 수기에 그 강황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개수들은 좀 불만이 있어도 이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통업 저는 괜찮습니다. 차라리 뭐 이렇게 말하죠? 싸우러 다니지 않는 게 다행인 사죠,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 이분은 좀 사람 상대하는 거, 특히나 사람을 좀 강압적으로 이겨먹는 거 되게 잘하기 때문에 예, 유통업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아, 유통업 하다가 사람들 몇번 싸웠다고요? 지진 않았죠, 적어도? 이겼죠? 네, 이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기면 됐지, 뭐. 그러면 흐흐흐님,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만 더 받도록 하고요. 아,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아, 무조건 이긴다고요? 아, 맞아요. 예, 지 맘대로 하는 게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분은 지 맘대로 살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좀 예, 정착하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좀 확실하게 직업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를 엄청 좋아하고 잘 알아서 볼보에, 아, 볼보요. 잠깐만. 딜러로 넣으시는 거예요? 뭐 볼보 어떤 걸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 뭐죠? 그러니까 볼보에 지원서를 넣는데 볼보에 어느 부서로 지원서를 넣으시는 거예요? 아, 생산직이요? 에이, 그런 건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올해는 안 돼요. 볼보에 지원서를 올해 넣었으면은 올해까지는 취직이 쉽진 않아요. 내년까지 가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개면에 뮤유충 또 건드려주거든요. 뮤유충을 또 건드려주기 때문에 올해 취직을 해도 예, 아, 딜러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취직을 해도 뛰쳐나오는 그런 애라서 좀 올해는 안정적으로 봐주기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내비두세요. 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비두시고, 취직을 한다면 그것도 지 마음대로 아마 내년에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재정적으로 쪼들리지만 않는다면.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응원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